제가 더 자근자극에도 반응을 하게 돼요. 그래서 항상 산책 나오면은 걔좀 그냥 막 기다렸다가.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렇죠. 기다려가지고 얘가 캄다운 될 때까지 시간을 좀 주세요. 움직이지 마시고. 그냥 가만 움직이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. 가보죠. 천천히 따라가 보죠. 차분한 마음으로 따라가 봅시다. 네, 괜찮아요. 따라가죠. 천천히 가세요. 천천히. 네. 애들이 좀 움직임이 되게 진중하죠. 그런 자극을 좀덜 받아요. 저렇게 움직이는 개들은 조금 더 빨리 걸어서 쫓아 잡아보자. 지금 흥분해 가지고 숨소리가 다르잖아요. 이제 네. 벌써 이게 지금 좀 쪼이는 것 같아요. 이게 고무 조절이 괜찮아요. 안돼 있어서. 천천히 옆으로 이제 지나가고 저쪽에 붙어가지 오른쪽에 붙어가지 지나가 보세요. 안전거리를 처음에 확보해 주는 게 좋아요. 좀 널찍하게. 그냥 쑥 지나가세요. 예, 무관심하게. 안녕, 얘들아. 안녕하세요. 그냥 저쪽에도 개 있죠. 저쪽에도 한번 가볼까요? 여기 개 있죠. 저쪽 한번 가보세요. 보더콜리 같은데? 그냥 지나가세요. 저는 또 지금 관심 가지고 여기 있으니까 쑥 지나가세요. 무심코. 네. 그냥 쑥 지나가세요. 안녕. 네, 도망가. 네, 가만히 계세요. 가만히 계세요. 괜찮아요. 예, 네, 많이 반응 안 하네. 해피 행동했어. 안녕, 얘들아. 그냥 지나가 보세요. 안녕. 저도 보더콜리 키웁니다. 인사해. 괜찮아. 괜찮아. 예. 제 겁쟁이에요. 가만히 있어요. 움직이지 않아요. 가만히 계세요. 예, 괜찮아요. 예, 겁쟁이. 불편해. 어이, 불편해. 어이, 왜 그래. 형, 나한테 왜 그러세요. 예. 관심 가져. 한번 풀어볼래요? 줄 놓으세요. 줄 놓으세요. 괜찮아요. 예. 같이 놀아, 같이 놀아. 네, 표정이 긴장 안 했어요. 저 정도면 많이 좀, 집착해졌죠. 저 정도면은 이제, 예, 집에서 이제 좀 하면은 아주 편하게 산책할 수 있을 거예요. 심리가 안정돼서 그래, 지금. 좀 천천히 차분해진 것 예. 두식. 컴. 얘가 겁이 많은 개예요. 교육받으러 왔었어요. 예. 제가 훈련사거든요. 예. 그래서 광주에서 오셔가지고 전라도 괜찮아요. 예. 원래 이 정도만 해도 놀래가지고 막
갈강을 해야 되는데 많이 좋아졌네요. 운동이. 안녕하세요. 야, 성형도 했다, 야. 이 정도 그냥 두 번. 예, 그 정도 안 풀릴 거예요. 예. 전혀 반응 없네요. 전혀 반응 없음. 표정 좋음. 긴장 안 했음. 물 줄까요? 잘 먹고. 옛날에는 밖에서 이렇게 먹지도 못했거든요. 소심해가지고. 깨물진 않죠? 물어요. 미남이 잡으면 안 물고 안미남이 잡으면 물고 그런가 본데. 또. 근데 좋아져가지고 괜찮은데요. 예. 낯선 사람 봐도 괜찮고. 처음에는 저도 한 세 번 물렸어요. 당이요? 네, 당이가 지금 냄새 맡아가지고 얘를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. 근데 쟤 거부하는 거죠? 얘는 지금 약간 회피 행동하고 눈 마저 안 마주치고 있잖아요. 예, 예. 그러면은 싸우지는 않아요. 아. 일반적으로 고개를 돌리면 얘가 이제 수긍한다는 뜻이거든요. 오케이, 인정, 인정, 인정. 널. 그리고 중성화가 돼 있어서 수컷 냄새가 안 나서 암컷으로 볼지 몰라요. 얘가 생각하기에는. 네. 얘는 지금 마주치지 않고 있어요. 계속 시선 회피하고 있어요. 냄새가 난리거든요. 중성화 안 된 순놈은 멀리서도. 근데 오늘은 안 그러네. 이가 중성화 돼 있어서. 예, 중성화 돼 있는 게는 암컷으로 생각해요. 그래서 예, 이제 긴장도 안 하고 지금 근육이 다 이완돼 있잖아요. 그럼 공격성이 지금 없는 거예요. 얘가 공격성이 생기면 여기서부터 등쪽쪽 작수죠. 그렇죠. 예, 긴장하고 지금은 싸울 것 같지는 않아요. 제 예상으로는요. 아, 그래요? 예. 지금 표정이 싸울 표정이 아니에요. 경계를 안 하고 있어요. 아, 견주 교육. 견주가 이제 왔다가 교육하러 지금 체크하려고. 아무 개나 서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, 개들끼리. 얘는 고양이도 공격한다면서요. 예? 얘 개 다 물어주죠. 개들도 다 막. 근데 큰 놈들은.